저는 내관련다 안녕동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전에 세차는 단순히 자동차를 깨끗이 관리하는 수단으로만 이용되었던 것이 지금은 그 의미를 넘어서 여가를 즐기고 세차 자체가 취미생활이 되었고 보통 2시간에서 3시간씩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셀프 세차장이 고급화와 다양화되기 이전까지는 셀프 세차장 내에서 개인 용품의 사용이 제한적이었으나 이제는 세차 및 디테일링 용품을 직접 판매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셀프 세차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압축 분무기 한두 개 정도는 가지고 계실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재미있는 분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2,000원에 구매한 장난감 같고 크기도 작고 물을 담을 수 있는 통도 없는 분무기인데요. 오늘은 이 분무기를 폼 분무기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재미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브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스노우폼 세차가 유행처럼 시작이 된 것이 불과 몇 년이 되질 않았는데 일부 사람들은 스노우폼 세차에 큰 기대를 하고 카샴푸 미트질 세차를 생략하거나 폼 위에 미트질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물론 세차라는 것이 정해진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차의 오염 상태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해주면 되는 것이지만 폼 샴푸와 카샴푸는 성분과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 일반적으로 카샴푸는 중성, 폼 샴푸는 알칼리성 제품이 많은데 폼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화학적으로 오염물을 분해하는 성질이 강해야 하는데 빈번한 사용은 고무 플라스틱 스틸 조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염이 심하지 않은 경우라면 예비 세차 시 고압수로 꼼꼼하게 쏴주는 것이 차량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로 알아두도록 하고 바로 폼 분무기를 만들어 볼게. 준비물은 좀 전에 봤던 수동 분무기하고 빈 페트병, 물티슈, 그리고 핀이나 송곳만 있으면 되고 가장 먼저 수동 분무기 노즐이 있는 곳 앞쪽 헤드 전체를 돌려서 분리를 하고 분리한 헤드 안쪽에 있는 고무 패킹을 빼고 물티슈를 1cm 정도 폭으로 자르고 잘라낸 물티슈를 세겹이 되도록 접어놓고 접은 물티슈를 고무 패킹을 뺀 헤드 안쪽에 수평으로 끼워 넣은 다음 빼낸 고무 패킹을 다시 끼우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고무 패킹에 돌출된 면이 보이도록 끼워야 하고 물티슈가 끼워진 헤드를 분무기에 조립을 해놓고 분무기에 연결할 가는 튜브의 한쪽 끝 3cm 정도 되는 부분에 핀이나 송곳으로 양쪽으로 구멍을 내준 다음 튜브에 구멍이 뚫린 부분이 위쪽을 향하도록 분무기와 결합해주면 다 끝나는 거야. 그럼 이제 빈 페트병에 물과 폼 샴푸를 넣어 희석을 시키고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비교를 해볼게. 여기 두 개의 분무기가 있는데 한쪽은 개조를 하지 않은 원래 것이고 또 한쪽은 좀 전에 개조를 한 분무기로 먼저 개조가 되지 않은 것부터 페트병에 조립을 해서 분무를 해볼게. 다음은 개조한 것으로 바꿔 끼우고 분무를 해볼게. 보는 것처럼 폼의 형태가 확연히 차이가 나지. 크기도 작으니까 휴대하고 있다가 급할 때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오늘은 가벼운 재미있는 내용을 알려드리게 되었는데요. 크기도 작아서 휴대하기가 편리하고 쉽게 만들 수 있고 또 페트병 하나만 있으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재미삼아 한 개 정도 만들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 관련다. 수고했어. 동튜브.